진짜 날도 좋은데 아빠 맨날 나한테 심부름이나 시키고. 허허허 뭐라고? 아이 그 남자가 그랬다고? 아이 정말 웃기다. 아 근데 오늘 좀 화장 좀 잘 먹지 않았냐? 응? 뭐라고? 너무 이쁘다고? 아 내가 참 나도 알아. 화장? 다녀왔습니다. 아우 저거 진짜 저거 왜 저걸 못 치나? 저거 안타 쳤는데 정말 달려야지. 아유 다녀왔습니다. 아우 당했네. 아 요루야 왔어? 네. 아 요루야 아빠가 사오라는 콜라 어디 있어 콜라? 아빠 야구 볼 때 콜라를 여기. 꼭 먹어야 돼요. 아이 고마워 잘 사왔다 고마워. 아 근데 엄마는? 아 엄마 저 오늘 뭐 결혼식장 가야 된다서 뭐 옷 입고 있던데 위층에 있어. 맞다. 그래? 에 봄수야 빨리 이거 야구 이거 마저 보자고. 아이 나 뭔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어. 이 사람 공 던지고 뛰는 게 뭐가 재밌다고. 나 올라갈 거야. 봄수야 이거 남자의 게임이야. 같이 봐야 된다고. 싫어 아빠 나빠. 이 하나로 무시하다니. 응. 요리야 왜 뭐 궁금한 거 있어? 아빠 있잖아. 어. 그거 어 화장이 뭐야? 아 화장이란 건 말이야. 아빠 야구 봐야 되니까 엄마한테 물어봐. 알겠어. 아 오늘 결혼식장 가야 돼서 화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 보자 비비크림도. 엄마 엄마. 어 요로 왔어? 있잖아 내가 그 아빠 신부랑 갔다 오는 길 들었는데 그 화장이 뭐야 화장? 화장? 어. 엄마 지금 화장하려고 하는데 화장은. 아. 얼굴을 이쁘게 꾸며주는 건데 여기 있는 립스틱으로는 입술을 빨갛게 만들어서 앵두입술을 만들 수 있고 여기 있는 볼터치로는 볼을 핑크핑크하게 해가지고 완전 소녀처럼 만들 수 있고 여튼 여기 있는 눈 화장 도구로는 눈을 두 배나 크게 보일 수 있어. 진짜? 화장하면 이뻐질 수 있어? 그럼 엄마도 항상 화장하고 다니는 거야. 엄마 생얼로 다니면 아빠가 싫어하거든. 아우 그래? 그렇구나. 알았어. 근데 요리는 아직 너무 어려서 화장하면 안 돼. 네? 아직 너무 피부가 뽀송뽀송해서 아직 화장하면 안 돼요. 알았죠? 나도 이뻐지고 싶은데. 지금도 이뻐. 나중에 커서 하는 거야. 이런 건 어른이 돼서 하는 거야. 알았지? 알았어. 그래. 어디 보자 시간이. 결혼식장 늦겠네. 어우 빨리 가야겠다. 어유. 아우 야구 진짜 이거. 아야. 오늘 쉬는 날인데 이거 운이 안 좋네 이거. 여보. 아 왜? 나 오늘 결혼식장 저기 미자네 아줌마 결혼식장 딸내미 있다고 하니까 좀 갔다 올게. 아 결혼식장 가? 갔다 올게요. 여보 결혼식장 가는데 복장이 그게 뭐야. 화장도 잘했어야지. 화장 완전 잘했는데? 그래 그런가? 알았어 오늘 조심히 다녀와. 내 애들 잘 돌보고 있을게요. 그래요 갔다 올게요. 제가 아이 오늘 야구도 재미없고 난 잠이나 자야겠네. 아이씨 잠이나 자야겠다. 아이 불편해 죽겠어. 여기서 자야겠어. 여기서 됐다. 아이 잠이나 자야지. 오빠야! 왜? 난 이쁘게 생긴 것 같아. 오빠 생각에 막 이쁘게 생겨가지고 막 나중에 커서 막 화장 안 해도 될 것 같아. 나 이쁘게 생겨서? 무슨 개소리야 그게. 야 몰라 나와. 나 잘 거니까 나 진짜 나 좀 바꿔야. 아니 봐봐 나 이쁘게 생겼어. 아니 이쁘지 나 이쁘지? 나 나중에 화장 안 해도 완전 이쁠 것 같지? 요루야 아? 너 아빠 누구야? 잉여맨 씨. 그치? 아 그럼 너 잉여맨 씨 딸이지? 아
너 아빠 닮았어. 나와 자꾸. 말라고! 내가 아빠 닮았다고? 어떻게 이런 못생긴 얼굴로 세상에 살아갈 수 없냐? 나도 화장할 거야! 쟤는 와서 뭐 이상한 소리야. 못생겼다니까. 뭐부터 하는 거더라? 립스틱이 눈에 바르는 거였나? 일단 발라보자. 뭐든 발라보면 이뻐지겠지. 그리고 이 핑크색은 코에다 바르는 건가? 아니 몰라. 대충이야 대충. 아니야 대충하면 안 돼. 나 아빠 닮았다잖아. 이것도 여기 바르고. 아니 진짜! 아우 오빠들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씨. 됐다! 나 좀 이뻐진 것 같은데? 나만 이렇게 이뻐질 순 없지. 성형 수술을 하긴 했지만 아빠도 아직 조금 모자란 느낌이 있어. 아빠도 조금 화장해주고, 오빠는 오빠가 나한테 아빠랑 조금 닮았다고 했지만 오빠는 아들이니까 아빠랑 완전 똑같단 말이야. 오빠도 내가 좀 이쁘게 만들어줘야겠다. 처음 하는 거지만 나 화장 좀 잘하는 것 같아. 오빠! 오빠, 내가 예쁘게 만들어줄게. 아빠랑 완전 닮았으니까, 오빠는. 와, 화장 완전 잘 됐는데? 나 진짜 나중에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해야 되나 봐. 다음은 아빠 화장해 주러 가야지. 조금 모자란 아빠를 화장시켜줘야겠어. 랄랄랄랄라. 아유 거실 바닥에서 잤더니 아유 몸이 뻐근하네. 아유 지금 몇 시야? 아유 오후 2시쯤 된 것 같은데. 아 근데 뭔가 잊어먹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. 아 맞다, 오늘 여보가 마트 가서 장보고 오라 했지. 여보 오늘 장보고 오는 거 잊지 마요 탐미요. 아이 이거 안 갔다 오면은 엄청 혼날 것 같은데. 아이 안 되다, 나 혼자 가기엔 좀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가야겠다 마트로. 애들아 어딨니? 뭐야? 봄수야! 뭐야? 왜 아빠?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. 여루야! 잠깐만. 애들아 잠깐만. 애들이 아무래도 엄마 몰래 화장품으로 장난친 것 같은데 오늘 골탕 좀 먹여야겠다. 마트로 데리고 와서 사람들한테 개망신을 줘야겠어. 망신을 줘야겠어 오늘. 마트에 데리고 와가지고 망신 줘야겠네. 아 애들 안녕. 아빠야.
왜 웃는 거야, 애들아? 아니, 아무 말도 아니야. 왜 웃는 거지? 애들아! 응? 아, 오늘 꽃단장 있네, 꽃단장. 맞아?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헛것이 보이는 건가? 왜 무슨 헛것이 보이는데? 애들이 오늘 엄마가 장보고 오라고 하던데 오늘 봄소랑 요루랑 같이 가서 장보고 올까? 맛있는 거 사줘? 아이 맛있는 거 사주지. 간다. 그런데 우리 뭐지? 너희 둘 네. 사람들이 보면 놀라겠다. 어? 너무 예뻐서? 나 봐봐 봄수야 봄수야 재봐봐 어?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뭐가 나쁘지 않아? 일단 나쁘지 않아 지금. 무슨 소리 하는 거지, 얘들아? 일단 빨리 가자. 마트 가자. 가자. 장보러 가자. 랄랄라. 아, 마트에 도착했다. 마트다. 아, 우리 이제 엄마가 사오라던 그 당근하고 감자 사오자. 아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들어가세요. 아, 왜 그러지? 왜 그럴까, 애들아? 그치? 나 궁금하네. 내가 너무 예뻐서 그래. 아, 그래? 아. 그럼 봄수는 어떤데? 봄수는 이뻐? 이쁘지. 기분 좋아. 애들한테 가자, 형부로 가자. 사람들이 우리만 다 쳐다보는데. 내가 워낙 반짝반짝하니까 그런 거야. 나도 잘생겨졌나 봐, 갑자기. 그러게, 아빠는 왜 아빠를 다 쳐다보지? 아이, 너희들이랑 같이 사는 쪽팔린다야, 그치? 아니? 쪽팔린데 좀 왜 그럴까? 나도 아빠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. 아빠는 우리가 쪽팔려? 아니야, 그런 거 아니야. 봄새야, 여기. 사람들 다 쳐다본다. 빨리 가자. 당근 이거 가자. 이거 당근하고 당근. 그리고 감자 이거 뭐 사오랬으니까 애들아 사람들 다 쳐다본다 빨리 집에 가자. 아유 가자. 아 여러분 사이렌 나중에 해드릴게요. 잉여맨 유튜버 요루루님 뭐 이런 건가?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아저씨. 네네네. 안녕하세요. 아 이제 저희 계산하려고요. 예, 물건 보여주세요. 아 이거 감자랑 당근이요. 네, 비켜줄래? 감자랑 당근. 아. 아니 근데 뭐 여기 근처에 서커스 오셨나봐요. 네, 서커스. 아 저희 아이들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네. 아 뭐 삐에로 닮았는데 약간. 아 그게 아니고 아저씨 일로 오세요. 에이. 아 그게 아니고 저희 애들이 에이. 화장품으로 장난치길래 제가 골탕 먹이려고 마트에 몰래 데리고 왔어요. 자기들은 저게 창피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. 아 근데 아저씨는 왜 화장을? 에 무슨 소리세요? 아 빨리 계산해주세요. 계산이나. 에 알겠습니다. 여기 3,000원입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너무 잘 계시셨네. 애들아 이제 가자. 애들도 너무 이쁘고. 네. 안녕히 가세요. 에휴 애들아. 일단 아빠가 집에 가서 말해줄게. 빨리 가자. 집으로 가자. 애들아 집에 가자. 가자. 야 근데 요루야. 너 화장한 거 진짜 이상한 거 너 알아? 아니 완전 이쁜 건데. 뭐야 그게 뭐가 이뻐? 봄수 너도. 너도 완전 멍청해. 뭐가? 뭐가 나 원래 멍청한데 나는 뭐야? 아니 이상하네. 야 빨리 가자. 일단 집에 들어가자. 여보. 왜 놀래? 아 애들 얼굴 때문에 놀라는 건가? 아이고지. 여보. 애들이 여보 화장품으로 갖고 놀길래 내가 오늘 그거 있잖아. 내가 애들 화장품 발랐길래 내가 사람 많은데 데리고 와서 오늘 망신 줬어. 걱정하지 말라고. 세 명이서 같이? 뭐가 세 명이야? 마트 갔는데 사람들 우리만 쳐다봤다? 맞아. 그러니까 세 명이서 같이 갔다고? 세 명이서 같이 갔지 그럼. 이제 봄수하고 요루루가 자기들이 이쁘고 잘생긴 줄 알더라. 근데 세 명 다 진짜 지금 별로야. 뭐가 세 명 다야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얘네 두 명이지.
진짜, 야, 진짜 봄수. 너희들 왜 그러니? 어? 봄수야, 그치? 나 왜? 너희들 두 명이잖아. 너희들이 오늘 장난친 거잖아. 뭔데? 나 얼굴 뭔데? 어! 아, 왜? 뭐야? 왜? 너 얼굴 뭐야? 왜 그래? 왜 이랬어, 내 얼굴? 아, 뭐야, 봄수 몰랐던 거야? 너희들이 장난친 거 아니었어? 내가 화장 시켜줬는데 이거. 아유 그래? 아유. 에 요루가 나빴네. 어? 그럼 봄수 오늘 창피함. 오늘 봄수 그러면 오늘 창피함 당한 거네. 요루 때문에. 뭐야? 네 뭐야? 엄마가 화장하면 이뻐진댔거든. 그래? 에 하나도 안 이쁜데. 근데 아빠도 그런데. 뭔 소리 하는 거야? 뭐가? 동네 창피해서 씨. 뭐가? 거울 봐봐 거울. 거울을 보라고? 내가 왜? 내가 내 얼굴 어때서? 나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닌 거야? 아니, 요루가 약간 자고 있을 때 시간 거지. 야, 요루. 예쁘게 해줬잖아. 야, 뭐 빨리 혼내켜 쟤 좀. 요루나. 나 하루 종. 하지 말랬지. 아, 와. 아니 어린 게 아니고 화장이 나고 말이야. 어디 갔어? 어디 갔니? 난 피해자야. 너 그치 너도 피해자겠지. 그래 요루 어딨냐? 여기 있다. 야. 요루 너 이거 엄마가 뭐 엄마 얼마나 비싼 건데 어? 엄청나게 혼낼 줄 알아. 아이 뭐 야 드래곤볼이야. 야 날아다니는 사람 싸워. 드래곤볼이야? 엔딩해. 엔딩 끝.